감독님, 해줘요. 그 우도한 배우가 해줘 역에 가장 잘 맞는 싱크로율이라고 말씀하셨죠? 네네. 예. 그 이유와 함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우도한 배우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그 초창기에 했던 작품들 속에서 너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배우였고, 연출은 항상 모르는 배우지만 항상 지켜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이 책이 왔을 때 도한 씨 눈을 보면 정말 만화에서 나올 눈이 굉장히 깊어요. 맞아요, 깊어요. 그러면서 갖고 있는 날카로움도 있고, 그러면서 퇴폐미도 있고, 해조는 좀 퇴폐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이게 겉모습, 이게 겉모습의 어떤 이야기일 수 있지만, 무엇보다 저희 이 플랑크톤이라는 대본을 아주 본능적으로 깊숙이 이해했어요, 이 캐릭터를. 그래서 뭐 이렇게 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, 서로 대화를 나눌 때. 그 정도로 이 작품과 해조의 캐릭터를 너무 잘 이해하고 연기를 해줬습니다. 네. 이미 해조가 되어서 네. 촬영장에 나타났군요. 네네네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더 깊어졌어요. 진짜요? 예. 우리 사냥개 될 때보다도 훨씬 더 깊어진. 예. 감독님, 워낙에 또 매력이 많은 배우인데 이번에 미스터 플랑크톤 함께 하시면서 느낀 매력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그 워낙 그 작고 워낙 그 마르고 그 저희가 그 로케이션에 촬영하다 바닷가에서 바람이 워낙 센데 이게 날아갈까 봐 너무 걱정도 많이 그 했을 정도로 그렇게 여리여리한 배우인데, 이 연기를 할 때는 다음 씬이 없는 것처럼, 다음 촬영이 것처럼. 없는 것처럼, 지금이 다인 것처럼 그 적은 작은 체구에서 모든 에너지를 그냥 다 발산해 버려요. 그래서 참 안 힘드냐 했는데 항상 그 자기가 힘든지도 모르고 그 연기를 그렇게 해내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대단한 배우다.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런 크게 느꼈습니다. 이야, 엄청난 진짜 찬사인데요. 예. 모든 온몸으로 에너지를 뿜어내는 이유미 씨의 열연 기대해 주시면서